저녁 밥 중이세요. 눈물 날라 그래, 눈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왜 저래요? 상상만 해도 되게 좋아하네. 너무 비관적이야, 너무 비관적이야. 아, 너무 슬프다. 슬픈 생각이 났다고. 와, 귀찮아. 이쯤인가요? 어느 거? 이거? 껌 있네. 아, 포토 아니야 포토 좀 아 포토 아 몰라 저걸 몰라. 아, 왜냐면 저게 A4 용지를 붙여놔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나 저렇게 들어올 걸.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역시 이거 해본 사람이 잘해. 아, 뭐야? 아이템 사용하는 거. 이 굉장히 무릎 밖에서 안 찢어지는.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네 워킹을 근데. 아, 나 보고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난 포토홀 위치도 몰라 갖고. 역시 이건 해본 사람이 아니, 잘하는. 카메라 거. 없는 데서 포즈 잡으시더라고요. 한껏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포즈 잡고 근데 자꾸 카메라 감독님이 저 무슨 소리지? 포토화를 너무 가성비로 제작하긴 했어요. 아하. 어, 몰랐어. 근데 저희가 1년 내내 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어떤 네. 옷을 입을 것이냐라는 과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온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러면 이 황토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대생 룩 중에 제일 그러니까, 멋진 건가 보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또 패셔니스타. 주우재님이 코디해 주신 겁니다. 어? 진짜요? 야, 그럼, 이거에 대한 공격은 주우재에 대한 공격으로 네, 제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주우재 씨가 궤도 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나 봐요. 주우재님이 왜냐면 맞아요? 진짜 옷 잘 입고 네. 잘 꾸며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런 포즈를 밤신 많이 추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디다스 셋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 겨울에 이렇게 입고 다닐 순 없죠. 이렇게 예. 반바지를. 아, 네. 근데 이게 거예요. 주름이 저도 이렇게 착착 하면 이렇게 착 예쁘게. 되게 주름 졌어요 지금. 착착했는데 계속 있는 그 느낌. 착착했는데. 멋스럽잖아요. 아디다스 셋업. 야. 그리고 원래 긴 바지에 반팔보다 네. 긴 팔에 반바지가 더 이쁘잖아요. 그렇죠? 오 그래요? 응. 무게중심상으로는 더 불안한 느낌이에요. 아래가 좀 이렇게 그 위에가 좀 짧죠? 근데 학생 때도 이렇게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바지에 잘 나가는 룩. 잘 나가는 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약간 악세사리도 약간 이렇게 하나씩. 아, 이게 있었네. 아, 시도 때도 없이 포토제닉 한 게 어딨어. 아, 나도 연습해. 네. 승국 씨는? 아, 저는 질문이 1년 내내 한 가지 옷이라고 해서 일단 반팔. 열흘을 버텨야 되니까. 움직일 때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타이트하지 않은 바지. 승국님 바지가 네. 너무 이뻐. 예쁘네요? 이건 제 선관이 아니었거든요. 옷 잘 입는 친구가 데리고 가서. 아, 그러니까 그 친구. 너 이런 건 사야 돼. 어딘데? 앤더슨 그게 뭐야? 앤더슨 벨 몰라요? 외국 과학자 느낌이네요. 전화기 발명하신 분 아니에요? 밸런 구조가 좀 위대한 발견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와 아, 이거가 진짜 이거 하나 입으면 겨울 여러분 이렇게 입어서 한 팔을 지나갈 수 없어요. 1년 내내 복장인데 이건 너무 그렇지 너무 춥죠 언니야 한겨울에 제가 실제로 한번 사면 1년 내내 입기 때문에 오. 이게 가장 최근에 산 옷이요. 앞으로 1년 동안 입을 거야. 아, 야 저승의 소신 느낌 아닙니까? 아닙니다. 블랙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장례식 어떻게 갈 거예요? 장례식까지 문제가 있네. 그 문제가 있네. 아니 그 어떻게 두 분은 옷에 관심 있으세요? 친구들에게 소문난 테러리스트여갖고 진짜? 실제로 제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지니TV라고 영화 소개 프로 봐요 재계약 협상을 하잖아요. 예예. 책임자님의 마지막 조건이 그거였어요. 뭔데요? 네가 원하는 만큼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앞으로 옷을 사와라. 얼마나 엉망이셨길래? 나는 방송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입고 간 거였어. 그치. 입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입고 왔는데 오히려 최선을 다한 게 더 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독이었어. 해야 되는데. 맹독. 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평화 시작했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나름 탑텐. 너무 비싼 건 못 가고. 탑텐 가면은 시즌별로 이렇게 옷들 다 와요. 좋아. 그냥 아침에 가서 요거 오늘은 입어야지. 그렇게 해서 입고 가고. 탑텐 저기 A세컨즈. A세컨즈가 좀 신경 쓰다 싶으면 자라. 자라. 나 그때 산 자라를 아직도 입고 다녀. 나는 고개열로는 약간 옛날에 포에버 21 그리고 요즘엔 자라 H&M 후아유 좋아했어요. 브랜드가 많네요. 사실은 아까 앤더슨 벨도 벨 연구소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포렘 포렘! 알지
알죠. 거래 한 번 가면 옷을 막 이만큼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궤도 씨랑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렇게 옷에 신경을 안 써요. 아. 상의는 원래 저의 지론이 2만 원 언더. 아. 아우터는 10만 원 언더. 아. 입고 다니니까 네.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요? 왜요? 구리 타고. 아니, 저도 이제 팬분들도 옷을 너무 못 입는다고 이거를 좀 입어 주시는데 그걸 입으면 또 마음에 들어. 맞아요. 너무 못 입고 다니면 맞아요, 귀인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 입으면 줘요. 네. 그러니까 잘 입으면 안 줘요. 이거 다 진짜 옷 잘 입는 애들이 대빵 가서 너 이거 좀 사 해서 자. 제발 좀 이렇게 좀 입어. 귀인들이다 진짜. 진짜 귀인. 근데 못 입으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왜 뭐 문제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코웃음을 당할 정도 발끈하셔가지고 네, 옷이라는 건 네. 주요 부위를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주요 부위? 아 저도 근데 동의해요. 옷을 만든 기획 의도가 뭡니까? 맞아요. 기획 의도야. 자유의도. 옷을 가리자. 아니 그러면은 네. 이 세상이 모두 옷을 안 입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누드의 네. 세상. 정말. 네. 그러면은 정말. 누드로 다닐 수 있어요? 네. 누드로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때 입으면은 이제 감옥 가요. 왜냐면 인간의 규율이라 그래. 아니 아니. 만약에 다 벗었어. 풍기물란죄. 내가 입잖아. 풍기물란죄로 감옥 가는 거. 맞네 맞네. 경찰이 알몸 경찰이 와가지고. 아, 당신. 어 잠깐 그럼 알몸 경찰이 여기 이거. 아, 싫어. 형대와 삼단봉 삼단봉. 알몸 경찰이 형까지 딱 꺼내갖고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누군데 이러고 다녀. 왜냐면 정상이라면 다 벗어야 되거든. 아... 옷을 입은 거 자체가 정신에 문제가 알겠어요. 있는 거야. 벗고 다닐 수 알겠습니다. 있으면 나 근데 너무 좋을 거 이거 알겠다고. 입으면 안 된다, 입으면. 아무도 물어보지 마! 알겠다고요! 누드로 다닐 수 있어요? 조절을 던져주세요. 갑자기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과제가 흥미로운데요? 소개 이렇게 입고 온 상대. 와. 아, 사실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게 체형의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아니, 아, 그거 너무 중요하다. 이분이 네. 이렇게 입었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맞아. 지금. 맞아. 이거. 그래서 나는 고를게요. 저는 이게 더 최악인 게. 그러니까 문신을 했으면 한 거지 왜 토시를 하냐고. 나 그 말 하려고 그랬어. 토시를 왜 하냐고. 차라리 문신을 하고 나와. 왜냐? 토시를 하는 지울려면 아프잖아. 지울려면 안 거야. 그 용기 넘는 거야. 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거기서 할 거면 해. 아니,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군이 쫄티가 더 별로인 거 같아요. 어 진짜? 왜? 내가 형광색을 좋아해. 형광을 바라보는 눈이 갑자기 광기가. 나 있어. 아 있어 형광 반지. 반지 있어. 전 약간 원색 형광 이쪽 계열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아. 그럼에도 나는 문신 토시가 꼈기 때문에 비니 쫄티. 네.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좀 더 낫다. 낫다? 낫다. 아, 그렇죠. 일단은 비닐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 혹여나. 아, 여기에.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면은 치스루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비닐 밖으로 살짝 보이는 그게 치스루 이슈. 사이드라인에서 온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이거 일리 있는데? 이거는 그럼 이쪽이 좀 나은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형광과 야광의 차이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또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할 줄 알았어. 일단 상대 놀랄 거 아니야. 어? 그 바지는 뭐죠? 어, 많은 분들이 야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야광과 형광은 완전 다른 겁니다. 네, 야광이라는 건 빛을 모았다가 다시 방출하는 거예요. 그쵸. 형광은 빛을 받지 않으면 빛나잖아요. 비졸트가 난 것 같아.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빛나는 건 야광이고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지 않는 건 형광입니다. 어, 저 그거 막 듣고 이거 선택할게요. 그쵸. 별로예요. 나도 바꿀래. 저 어. 설명을 생각해온 게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잖아요. 귀엽다. 아 실제로? 이거 싫어요? 실제로는 귀여워. 아 실제로 보면 귀엽다. 함부로 물어보지 마! 와, 이거 뭐야? 아, 요새 이제 이게 약간 작년 말부터 대단했죠. 패션계에서 약간 트렌드라고. 이분은 근데 언더붐은 아닌데요? 저거는 그냥 붐이잖아요, 붐. 이런 거는 이제 오픈붐이라고. 솔직하게 오픈. 네, 오늘 시험 오픈붐입니다. 아, 오픈붐이에요, 이렇게. 어, 너무 오픈붐이다, 진짜 저거. 이거는 몇 번 감옥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돼. 아, 난 뭐야 이거 누군데 이러고 다녀. 패션계가 맨날 이번 SS는 이게 그쵸? 유행할 겁니다라는 맞아, 맞아. 거 뭘 알고 그걸 해? 아, 그거 다 상술이잖아. 자기네가 만든 거잖아.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해요. 패션계도 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패션 같은 경우가 해요. 이제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맞아요. 가설 중에 하나가 30년 주기로 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있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90년대 거 되게 세련됐어요. 맞아. 근데 2000년대 거나 2010년대 거는 촌스러워. 덜 잊었거든 우리가. 아, 근데 이거를 완전히 잊으면은 세련되져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30년 전에도 유행한 적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망각이 아니라 그냥 원래 모르던 처음 보는 거야. 어, 그리고 거? 중요한 게 표정이 너무 자신감 있어. 심은 너무 심하죠. 진짜 위축돼 우리가. 오히려 왜 위축돼? 오히려 클로즈 부부란 우리가 위축이 돼. 아, 클로즈 부부.
이 클로즈북들. 아~ 우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거 분명히 복근에 엄청 힘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래가 낫습니다. 아래가 낫다. 왜냐면은 위쪽에는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게 두 개?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왜 웃어요? 어떤 중요한 거죠? 어떤 중요한 거? 위에는 두 개가 있고요. 이런 토크 되게 좋아하시네. 와, 이런 토크 상상만해도 되게 좋아하네. 그렇죠?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목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이거 과학적이야. 너무 과학적이야. 너무 슬퍼.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울어. 어 진짜 왜 왜? 아 너무 슬프다. 슬픈 생각이 났나 봐요. 뭐지? 사실 팬츠리스도 지금 이거 방송용으로 가져오신 거지 진짜 아예 거의 뭐 정말로? 진짜로 거의 경찰 뭐 스타일, 예, 경찰 스타일로 경찰 스타일이 많아요. 언제부터 패션이 이렇게 오픈이 됐죠? 저도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 진짜로. 그러면은 둘 다 아, 둘 다 버려. 아, 이렇게 둘 다 버려. 어, 와우. 나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아, 어, 진짜. 아니, 근데 저 디자인이 셔츠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에요. 아, 아, 커플용이네요. 둘이 입을 수 있겠네. 이쪽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저거 너무 이쁜데? 난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아, 근데 비슷한 옷이 준비가 돼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입어볼 수 있다고. 비슷한 옷이 맞아요. 이거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어, 약간. 아, 이거 뭐야? 약간 테무 스타일로다가. 이거 노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아니, 이거 뭔가 의욕이 생겨요. 아, 에너지 끌어올리고. 어, 그러니까 약간 뭔가 힘들 때. 어, 근데 지금 되게 올리 매치 잘 돼. 매치 되게 잘 됐어. 되게 지부장님 같은. 오! 단결? 화 많이 난 사람 같아요. 이쁘네. 오, 나쁘지 않은데? 어? 오, 나쁘지 않아? 않은데? 이렇게 그 자켓 입으면 그래, 티 안 나? 이게 그래서 낫다니까. 친구가 자연스럽게, 야, 합체! 아, 그렇지, 야, 그렇지, 아침 뭐해? 야, 힘들어! 야, 야, 들어올래? 야, 그러니까. 괜찮아. 오, 이거 괜찮아. 야, 아, 이렇게. 어? 아니, 어. 티에 셔츠가 묻었어. 내 셔츠 입을래? 내 옷에 들어올래? 아니, 근데 이거 이 안에 너 있을래? 괜찮지 않나? 되게 패션 많이 아는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런 표정을 주잖아. 그 관심 많은 사람 같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단결투쟁 버리자. 그럼. 방금 부자된 사람 같단 말이에요. 어. 이 느낌은. 어, 근데 맞아. 이거는 그래도 패션 어. 안다. 이거 난 이거 선물하겠어. 이거 이거 재밌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프라다 버립시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시대를 앞서가는 옷들, 어. 난해한 패션들 160에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아니더라도 나는 솔직히 살 것 같긴 해. 진짜? 돈 많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아니야 언니 돈이, 언니가 그래? 한 달에 100억씩 들어온다고 그래? 큰 달 꽂힌다고 생각해봐 아 100퍼 막 신나게 막 막 갤러리야 막 저 그냥 아 VIP야 막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 쇼핑백 이렇게 아, 이렇게 걸고 다니 이렇게 어, 아, 아 내가 안 걸어 아 이걸로 어, 누구한테 던지? 비서 매니저 쇼핑 매니저 이 안에 너 있을래? 괜찮죠? 아, 바캉스룩으로 아, 버릴 옷은? 아, 비닐바지 대 레깅스 레깅스 괜찮지 않나? 아니 사진들을 자꾸 너무 자극적인 걸 갖고 오시네 아니 레깅스는 바지가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분의 특성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바이크 이건 바이크예요 아 그럼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남성분들이 레깅스는 신으면 이렇게 그렇긴 할 거예요 네, 뭐가요? 그러니까? 형체 자체가 저 비닐 바지가 나아요. 나는 레깅스를 내가 입는 것도 보는 것도 별로. 라인이 그런가? TMI예요. 요즘에는 그런 그 존이 되게 많이 안 보이게 잘 만들어져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당겨서 입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이 이제 폴리 염화 비닐 소재고요. 네. 이쪽은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소재예요. 네. 둘 다 결국 합성 소재입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안 좋은 거야? 둘 다 환경에는 똑같이 안 돼요. 갑자기 환경 얘기하는 거 너무 어이없어.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거 설마? 버려지는 네 버려진 의류를 소들이 먹는 아이고. 거야. 소가 옷을 왜 먹어? 음식인 줄. 그러니까 버려진 옷들이 약간 산처럼 쌓여 있고, 요걸 이제 동물들이 먹는 거죠. 아 진짜 저런 게 우리가 아까 버린 거다. 아니 여기 사람을 쓰레기를 만들어요. 진짜. 아 저기다가. 아니 우리 그걸 왜 그대로 뭐지? 아, 나 동물들이 먹는 거 너무 힘들다. 근데 이미지가 좀 충격적이다. 나 이거 이름 몰랐어. 와, 저게 아예 뭐야? 동산이 있구나. 저게 헌옷들, 다 옷이라고? 헌옷들이 쌓여있는. 어딘데요, 저희가? 여기가 칠레 아타카마 사막인데 옷이 정말 산처럼 쌓여있는데 이게 위성에서 잡힐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그리고 저 도시잖아요, 아래가. 도시랑 봤을 때 크기가 너무 큰데. 우리가 헌옷 수거하면 옷벌이잖아요. 그 중에 95%가 수출이 된다고요. 그게 지금 다 이쪽으로 가는. 진짜? 네. 어디서 입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가게나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네.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더 옷 주기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스파 브랜드 있잖아요. 잘하는 H&M. 이런 데는 거의 뭐 이제 한 번씩 새로운 옷이 나와서. 아, 진짜 빨리 돌아. 어플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옷 있거든요. 그래서 벌어지는 것도 사실 되게 빠르고 사는 것도 너무 빨라지고. 맞아. 와, 해외 직구 초저가 의류 결국 저 쓰레기 산으로 간다고. 기사도 있네요. 요새 요거 있지. 유행이잖아요. 그 맞아, 이제 테무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뽑기 뽑기처럼 봤어요. 언박싱하고 이런 것들. 근데 너무 저렴해져 버리니까 그냥 재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재미로 사게 되면 또 결국 안 입게 되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럭셔리한 브랜드, 뭐 샤넬,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이런 데도 남는 재고들을 소각을 시킨대요. 이 기사 봤어, 맞아. 엄청 나고 탄소가 엄청 나오네. 고급 이미지 희소성을 위해서 아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로고만 태우면 안 되나? 로고만 태우고 차라리 신죠. 네. 얼스 뭐 이런 거 브랜드 하나 딱 붙여갖고. 그래서 요새 업사이클링 들어보셨죠? 친환경 브랜드. 프라이탁. 예. 너무 괜찮지 이런 거. 여기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트럭의 방수천 기반으로 이렇게 만든. 맞아요, 맞아요. 안전벨트. 그거를 이용해서 끈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굉장히 또 좋은 형태로 이제 재사용하는. 근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플리츠마마라고 페트병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만든대요, 가방을. 그래서 패딩 같은 거 그런 걸로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전혀 그런 느낌 안 들고. 똑같아요. 약간 다른 접근이긴 한데 헤지스라고 있어요, 또 브랜드. 좋은 원단을 썼는데 안 팔린 거 있으면은 디자인을 조금 더 해갖고 업사이클링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은근히 기업들이 그래도 뭔가 조금씩 책임 의식을 갖고 가고 있네. 해줘야지, 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기업이 진짜 대기업 명품 기업인 거야. 맞아, 맞아요. 그리고 저게 확실히 그 이제 Z세대나 알파세대들한테 힙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 맞아. 업사이클 브랜드를 써야지. 맞아요. 좀 생각 있는 친구네. 우리 댄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병 같은 거 텀블러 되게 많이 들고 다니고.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텀블러를 모으는 분이 계세요. 아, 그거 모으면 안 돼. 네,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내가 사서. 그리고 우리 예전 아나바다처럼. 아나바다. 아나바다처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중고거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의류 중고거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끼리 중고거래. 가져왔죠. 어떻게 개도님 뭐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과학 굿즈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의 목표가 저렴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굿즈예요. 와, 예쁘다. 요거는 이제 여름에 쓰는 모자인데. 네, Universe since 13.8 billion years ago.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코백. 이거는 이제 그 전자기력 에코백입니다. 네. 야, 보이죠? 예뻐. 네, 인간이 만든 인공물체 중에 가장 예뻐, 멀리까지 가. 진짜 과친자네요, 과친자. 보이셨다면서. 네. 마지막. 네. 맨투맨. 네, 맨투맨인데요. 네, 요 앞에 있는 모습. 이게 뭐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중 슬릿입니다. 네. 양자역학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네, 중첩의 의미를 전달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꿨구나. 네. 저도 근데 굿즈 계열인데 제 굿즈 아니에요. 안 파는 거예요. 네. 디에디트라고 되게 유명한 IT 채널 있어요. 다들 어디서 받은 거 가져왔구만. 조금 실망인데요. 네, 한 분 홍보하시고. 머니 사이드업이라고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었어요. 머니 사이드업. 이거 진짜 좋고 예쁘고. 예쁘다 이거. 선물 주신 건데 입어봤더니 제 사이즈랑 좀 애매하게 안 맞아서. 제제님은 그럼 과연 받은 게 아닐까? 저 또한 받을 건데요. 아니 왜냐면은 중고거래 취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명품입니다. 오. 패딩 조끼. 이거 몽클레. 몰라요. 나는 브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행사를 하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하나를 좀 선물로 드리고 싶다 해서 받았는데 이상하게 사이즈 안 맞아? 아니 입으면은 무한 도전! 그때 느낌이 살짝 나나 보다. 무한 도전! 저는 근데 받은 건 아니 지금 전 산 거예요. 진짜? 대박. 장난해. 우와. 근데 지금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아 너무 궁금하다. 빨리 보고 싶다. 아까 보셨듯이 우리 발렌시아가 보셨잖아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어머 어머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사실은. 어, 이것도 예쁘다. 네. 근데 막 이런 걸 가져오시니까 제가 지금 양자티가 어디가 어때서? 근데 왜냐면 제가 이걸 잘 입었어요. 네. 1년 내내 좀 잘 입었고 누가 입어도 너무 예쁘게 입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교환하시는 게 네. 근데 이제 저 몽클레어랑 교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머리 사이즈는 어때? 머리 사이즈 몽클레어로 할게요. 그럼 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아, 제가 볼 때는 요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들이 전체적으로 센스 있게 과학적으로 되었고 저는 진짜 필요한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진짜로 근데 지금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그럼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래, 난 이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이거만 입고 다니겠다. 아유 자연히 입으셔야겠다. 다시 입어. 이거, 이거 이거는 뭐 잘 어울리네. 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옷이 예쁘다니까요. 진짜 입으면 나 예뻐.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아, 왜 아름답다. 이거 진짜 자주 입고 다닐게요. 와. 어, 이거 재밌다. 우리 또 해요. 다음 진짜? 우리끼리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재밌네, 재밌네. 이게 지금 저희 오늘 과제였는데, 네. 세 번째 과제 어떠셨어요? 벌써 되게 친환경에 많이 온 것 같아요. 어, 진짜로 많이 배워요. 어, 맞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야, 무슨. 가득 가져가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슬기로운 덕질 생활인데요. 저는 덕후는 아니긴 한데 레퍼토리죠. 덕후들의 레퍼토리. I'm a single lady. I'm a single lady. 내가 먼저. 지금 목이 메요. 과학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여기서. 아니 자체에서 전기 많이 쓰니까. 아니 야